아버지가 절 때려요?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야! 난 정말 식구 따위 없었으면 좋겠어요. 뭐라고? 승희가 내 이복자매란 것도 진짜를 하기 싫고,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것도 솔직히 부끄러워요. 다시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. 뭐라고? 사무실에서 잘 끼라고? 어, 일이 있어서. 미안해, 엄마. 아니다. 근데 그거 안 춥나? 난방 돼서 괜찮아. 이불도 있고. 그리고 엄마, 아까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요. 엄마, 괜찮아? 고마, 들어가라. 알았어. 끊어요. 늦어서 미안하다. 일이 좀 더 생겨가. 고마, 그래 내뻤다. 승한 일이 많아가 사무실에서 자고 온답니다. 최여사 병원 갔었던 깁니까? 어이야, 그래 됐다. 미안하다. 아빠, 애리 어떡하실 거예요? 글쎄, 한 짓을 보면 아주 그냥 괘씸하긴 한데, 뭐 굳이 계약 해지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. 그쵸. 생각해보니까 하늘이 지금 한창 상한건데 굳이 자를 필요는 없겠다 싶더라고요. 네 생각도 그렇지? 네. 엄마,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? 연홍아, 어제 춘봉씨가 와서 한 말 사실이니? 무슨 말? 홍선생이 업등기라는 거 말이야. 어, 근데 왜? 여보, 나 어디 좀 갔다 올게요. 아, 또 어딜 간다고? 아,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. 나 가우? 어? 아, 연홍아, 네 엄마 또 왜 저러냐? 마님 계십니까? 아이고, 대바람부터 웬 호들갑이냐. 마님, 얘 있다 아닙니까? 지가 어제 억수로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, 얘. 이상한 얘기라니? 홍선생이 따입니까? 저기 유식 도련님 딸이에. 그 승이라는 공방 아가씨 말이야? 예. 근데 그 아가씨가 얘 업둥이랍니다. 뭐? 업둥이? 예. 아,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아, 명주 언니 얼라에 홍선생까지 업둥이면 도련님 집에 업둥이가 둘씩이나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? 아, 저기 혹시 명주 언니 딸 아닐까, 얘? 뭐? 네. 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? 아, 잠시만요. 아직 안 나왔네요. 너무 걱정 마십시오. 환자분과 혈액형도 같고, 보호자분의 건강 상태도 아주 양호한 데다, 조직형도 일치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. 조직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조직형이 일치할 거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아드님이지 않습니까? 부모 자식 간은 그렇단 얘기죠. 아, 예. 저, 아무튼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. 네. 어머니, 제가 꼭 어머니 살릴 겁니다. 듣고 보세요. 할머니. 얼마나 고생이 많이 들해. 오셨어요, 방 교수님. 아, 그래요. 박 검사, 잠은 좀 잤소? 예. 아유, 명주는 좀 어떠니? 정신이 아직 안 들어온 거야?